인류 역사는 폭력의 역사예요. 이게가 여기 안 들어오면, 입력이 안 되면, 그럼 두목이 되기 위한 역사야, 두목. 예, 두목. 이 두자가 뭐야, 이렇게 되나? 두목이 되는, 두목이 되기 위한 왕천하란 말이 왕천, 인왕. 천하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누구한테 농락당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먹어야, 조선, 고조선, 그, 어디였죠? 고구려를 먹어야, 그래 천하통일이죠. 걔네들이 아무리 천하통일을 했어도, 맨 나중에는 어디로 와요? 맨 나중에는 다 천하통일을 하고 나서는 고구려를 침공으로 오잖아요, 꼭. 그럼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이 동북삼성 고구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 광개토대왕 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일 처음 없애려고 했어요? 일본 놈들이 와서 그걸 실어가려고 했어요. 일본 놈들이 와서. 자기가 만주국을 세워야지, 만주국. 만 천하의 나라 중에서 으뜸 만주. 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미국이 북한에 길을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처럼. 북한에 길을 빌려줘야 중국을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6.25전쟁하고 지금 1945년하고 1975년까지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베트남이 원나라잖아요, 옛날에. 원나라. 이거 옛날에 한자 썼어요, 다. 한자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나라. 아, 미국 이긴 나라 세상에 없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미국을 이게 말도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아, 미국을 이게, 그럼 개소리 말라 그러지. 이거 미국을 이긴 나라니까 한자 문화권에서요? 일본이요? 그러나 황인, 요새 인종청소, 인종청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황인종 막 죽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인종차별이에요, 차별. 이 백인이 우월하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씨앗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니체라고 아시죠? 신은 죽었다는 니체. 니체도 결국은 그 심해, 예? 그 논리로 해서 누구 편을 들었냐면, 그 누구 편을 들었다 그래요? 예. 독일의 나치, 뭐, 걔 누구야? 히틀러를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근데 그만큼 서양 철학사는, 서양의 그거는, 스파르타식이에요, 스파르타식. 그 스파르타라는 게 뭐예요? 종자 개량하는 거예요. 우수 종자를 개량하는 거 아니에요. 아, 농사 접으면 안 되니까요. 농사 개량하는 거나 종자 개량하는 거나 얘네들은 사람 종자 개량하려고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제가 노암 촘스키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유대인이 쓴 거예요. 아주 그 신랄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목이 되기 왕천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모든 게, 일본도 결국은 임진왜란이라 그래가지고, 400년 전이죠, 420년 전에. 그 중국을 정복하게 길을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그거를 뭐, 정명, 가도, 뭐 이런 식으로 정명, 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 고조선이, 고조선. 왜? 맨 마지막에 세상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여기를 쳐먹어야 다 쳐먹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뺏기잖아요. 안 뺏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두목이 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뭐 깡패 두목보다는
우리는 두목이 되긴 두목이 되는데, 왜 저기 그 이승만이가 누굴 죽였죠? 김구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는, 예, 뭐가 돼야 되냐면 문화제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제국은 뭐예요? 말하자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유대인.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 이거. 그죠? 2000년 동안 없었던, 1948년에 한 거예요? 1948년에 누가 했어요? 영국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뭐야?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세계. 이 신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세계. 이거 꼭 뭐가 돼요? 여기에는 꼭 이 권력이 바뀌면 전쟁은 뭐예요?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해요. 네. 새로운 이게 이거 반공이라든가 이런 걸 뭐라 그래야지. 냉전 질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 이거 독일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을 하려면, 내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겠죠. 이게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아니 사형이 아니라 누가 어떤 놈이 또 되었네. 어쨌든 이스라엘이 진짜 지네가, 우리가 일본한테 안 갚으면 되지, 안 갚으면 되면 독일한테 안 갚으면 거죠. 독일 나치한테 해야지. 왜 그 자기 같이 살던 200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거 거기다 하냐고 지금요. 그리고 우리도 왜 일본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체제가 바뀌면서, 냉전 체제로 바뀌면서 남일본 북일본으로 나눠질 거가 남북으로 나눠진 거죠. 그 남북으로 나눠진 건 질서가 영국, 미국, 프랑스 위주의 중심으로. 그전에는 누구 중심이요? 요 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터키. 터키 중심이었어요, 이게 거의. 이 터키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터키가 나중에 누구 편을 들어요? 여기 저기 독일하고 이런 편을 들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러시아면 러시아가 누구를 또, 러시아 옆에 있으니까 터키가, 그러면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죠. 서로들 힘의 균형이거든요. 이렇게 큰 제국들 중심에서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반도사관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우리를 보니까 제국들의 하나의 이러한 체제 전쟁에서, 그러니까 체제 전쟁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싸우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언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언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 벌써 감각으로 느끼질 못하고 언어라는 이성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전의 이 마지막 냉, 그러니까 지금까지 1975년까지 30년 냉전에, 여기에 이 동아시아라는 한자 문화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만큼도 옛날에 우리가 뭐 이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면 침을 뱉었다 그러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황인종. 뭐 흑인 말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사실 그 모스크바라는 데가, 러시아라는 데가 이 중심이 서양이 똑같아요. 서양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쪽이, 우리는 동북삼성이나 이런 데 위에 러시아로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중심은 어디냐면 모스크바, 예, 이쪽 유럽, 조금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구냐, 저기 터키, 바로 거의 위에요. 유럽이라니까요. 근데 유럽을 죽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긴 거예요, 널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황인종이 지금 그나마도 받은 거지. 그때부터 이 전쟁이란 게 이 뭘 바꾸냐면 인종 차별을 바꿔요. 전쟁이란 게 인종 차별을 바꾼다고요. 이게 지금 하여튼 이 모든 전쟁의 중심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도 자기 일본이라 그러잖아. 일본 일 해의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해의 뿌리본 이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해의 뿌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뭐 지금 안 좋은 말로 뭐 이게 사실 이 할아버지 머리에서 이렇게 쭉 뭐 할머니 다 똑같은 또 뭐 여자나 남자나 똑같지만 이렇게 하면 생식기가 여기 연관돼 있어요. 뼈하고 이 뼈가 이게 다 이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무슨 뼈야 이거 물렁뼈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밑에 머리 위에 머리 그러잖아요. 이게 형이상학 형이하학으로 이 서양에서는 제일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예?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 허리 남자의 허리 밑에 뭐 이 사건은 묻지를 말아 뭐 이러잖아. 전쟁 놀이에서 이건 이게 사실은 사망 문명인데 이 이 서양은 이 사망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임진왜란도 사실은 서양에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서양 문명을 닮았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이 정치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폭력이라는 건 답습된다는 게 답습된대요. 그걸 배운 거라는 거예요. 노암 점스키라 이런 사람들은. 이건 그때부터 이 사실은 그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자본주의에서 이게 약탈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약탈. 뭐 옛날에는 자본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 저 집에서 뭐 이렇게 계란 같은 거 낳잖아요. 이렇게 자기 닭이 나오면 그거 갖다가 구멍가게 갖다 놓고 분필 같은 뭐 그런 거 연필 같은 거 바꿔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장 바닥에 서로 물물 교환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본 약탈이란 거는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저기 폭력가들한테 해적들한테 돈을 대줘요. 정부에서 그걸 뭐냐면 보통 자본가 그 대기업가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갔어요? 인도 같은데 약탈하잖아요. 인도, 동아시아 약탈하잖아요. 이런데. 뭐 저기 남미는 뭐 먼저 약탈하고. 근데 약탈할 때, 여기 들어가서 모든 거를, 그걸 뭐래요? 이게 자기네들이 잘 팔릴 거, 자기네들이 먹는 거, 어디가 잘 팔릴 거를 그걸 심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심어가지고는 뭐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 중국에 팔아먹을 뭐래요? 아편. 아편, 인도에서 아편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팔아먹을 거를 갖다가 그렇게 되니까 농업이 어떻게 돼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지. 농업이 자급자족이 안 된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그 뭐 사탕수수나 그런 걸 많이 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배에서. 이게 지금 그 꼬라지가 여태까지 온 거라니까 지금요. 그 꼬라지가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 자본이 이게 무슨 약탈 자본주의 지금도요. 이게 사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 1% 거의 1%만 잘 사는 사회가 되잖아요. 이게 정권하고 이런 거 맞다 다. 이런 게 되니까 사실 이게가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후기 약탈 자본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미국도 뭐예요? 미국의 자본가들이 미국 시민들을 식민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들이 다 잘 살아요. 그 1%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언어 속이라고 했지만 이 계약이란 건 뭐예요? 서양은 다 계약인데 이게 자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도 그걸 배워서 이 변호사라든가 법치에서 이 옛날에 이런 게 어딨어요?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이런 건 법치에다가 지금 그죠? 이런 법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법치가 지금 이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게 법치가. 예, 네, 법치가. 예. 네. 물 흐르듯이 가야, 유수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공간 안에 딱, 그래 놓는 거죠. 율법처럼.
종교처럼 어느 공간 안에 딱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흘러가지 못하게 가둬놓는다니까요. 법치가. 무서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게. 이게 600년 된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해야 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게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자라는 거는 이런 서구 20세기 언어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20세기 언어 구조주의. 뭐 라캉이나 뭐 이런 학자들이 자기 서구의 문명의 언어 자체를 연구를 했는데 그거 사실 근데 그 연구를 해도 그들은 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문법이라는 걸 얽매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언어의 노예라 그러고 이런 그 인간은 언어의 노예라 그러고 라캉이나 자크 라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 이 서양의 문법이라는 건 이건 계약이잖아요. 문법도. 근데 동양의 한문은 뭐예요? 문법이 없어요. 이 다능어죠.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감정 500년 동안 감정이냐 이렇게 역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승자가 만들어 놓은 언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만들어 놓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동양은 그나마도 기라 그래. 기운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예? 근데 이거 이기론의 기여고 여기에는 이제 이라 그래도 되고요. 예. 이거 수학적이고 막 이런 건데 여기에 우리가 감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성 이게 중심이에요. 만약 이성 중심이잖아요. 여태까지 감성은 변방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차별당한 거죠. 형이상학이라는 여기에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인 반면에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거는 절대 냉대를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뭐 축구라든가 뭐 손흥민이라든가 무슨 뭐 BTI인가 뭐 저기 저 젊은 애들 그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감성에서. 이건 과학이라는 그런 과학이성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반대는 뭐예요? 이게 신본이죠, 신. 예. 신본주의에서 이게 반대급부로. 역학적으로 나오고 역학적으로. 이래서 주역을, 이런 식으로 주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역을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시울 이자가 돼. 바꿀 역에서 시울 이자가 되잖아요. 예, 똑같잖아요. 역이나 이자나 같은 소리인데. 이게 감정, 이성, 혼돈, 예, 이거 질서 정연한 거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서 계약 맺었습니까? 계약 맺고 했어요 혼인 서약서로? 그 계약이 없잖아요. 그냥 저녁에 그 이렇게 마당에서 했잖아요. 마당에서. 거기부터 서약서가 있어요. 이건 혼돈, 질서, 카오스, 코스모스. 야, 요거는 건 지금 넘어가야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이건 비논리구. 여기는요, 이즘이라 그러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게 선악인 이혼론인데. 너는 악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게 만든단 말이야. 논리가 정연하게.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맨날 이혼하는 거야. 이게 전쟁의 원인이거든. 이게
지금 성격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변화. 순간순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아, 저도 아침에 싸우고 나와서 저녁에 헤헤거리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순간순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다. 불변. 이건 불변이라고 이게 이제 계약이지만 계약. 이거 유동이잖아요. 항상 유동성이 있지. 사랑도 유동성이 있고, 실증도 유동성이 있고, 다 유동성이 있는데, 이거는 유동이 아니라 고정돼요.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 보통들 이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예. 고정관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의 한 틀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현상학이라는 게 현상이 있는데, 현상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나무가 항상 우리가 늙듯이 저것도 늙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항상 그냥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무슨, 이런 것들이. 이건 초월되어 있어요, 초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개별자, 보편자. 요건 개별자, 보편자. 여기서 보세요. 각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랄까 뭐라 그래요?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 각 반마다 교훈, 뭐 이거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학교마다 교훈이 있듯이 가훈이 있어요. 그럼 가정에 일본의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 종교는요. 이게 뭐야? 천재를 지내는 게 뭐죠? 천재를 지내는 게 아까 사회라고 그랬듯이 천재를 지내는 걸 이걸 이게 개별자 가정으로 들어온다니까. 아, 생각을 해보세요. 천재를 지내면 우리는 뭐예요? 종묘 사직이잖아요. 사직단은 바깥에서 지우죠. 바깥에서. 토지시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내는 거죠. 아니, 제주도 그 저기 어디야.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던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내던 강화도 무슨 거기서 제사를 지내든 그건 밖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천재가 예? 이 일본도 그렇고 이 천재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훈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도 유교 중심이잖아요. 이게 효가 나라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충성해서. 종교는 이게 종교. 효가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충성으로, 총 들리게. 예, 요 정도만 좀 해서, 예, 오늘은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